해야 돼. 너 나한테 월세 내야 돼. 어? 너 내 마음에 머물러 있잖아. 4첩짜리 한 거지. 술 먹어본 적이 있고. 주는 지금. 나는 한 번도. 주는 오늘 마실 거고. 주는 오늘 마실 거고. 혹시 쌍둥이에요? 아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이쁘겠네. 누나 너 지금 후회할 것 같아서 봤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어? 어? 보시라고. 듣게 뭐? 어? 듣게 못된 거 아니야? 아, 원래 진짜 찐 수구리 팬이지 있잖아. 맞지, 맞아, 나야. 어. 근데 유진이는 또 수구리를 못 봐. 아. 그지? 맞아. 뵌 적이 없어. 유진이 숙소에 안 있구나, 그러면. 숙소에 난 있어? 밖을 안 나가. 아, 진짜로? 어, 집순이야, 집순이. 완전 집순이. 그러니까. 집순이. 아니, 근데 유진이가 변심했대. 뭘 변심해? 원래 이숙은 완전 오동리 팬이었는데 요즘 다른 픽이 또 생겼다는데. 수구리 팬이라 절대 배심 안 하는데. 배심 안 하는데 우리는 거의 종교인데. 그리고 오동리만 따라하면 제 배심 못 해. 흑역사가 남기 때문에 배심 못 해. 누구를 변심했는데? 아, 개종하기로 했는데. 어. 나는 진호. 진호. 아, 너 헛소리 좋아하는구나. 어,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 잘했어. 와, 진호가 또 갑자기 이렇게 진호로 변심했어. 아니, 전에 방송에 같이 나온 적이 있는데 긴장해서 아무 말이나 막 드렸었어.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서. 그래서 아, 매미소리 너무 잘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매미소리를 들려주셨어. 어, 진짜로? 어, 녹화 중에 그냥 나만 그 다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매미소리 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나한테 월세 내야 돼. 어? 너 내 마음에 머물러 있잖아. 좋아하다가 내가 보니까 더 파격적인 짱이다. 상속자적인 짱이다. 유진이가 왜냐면 나섰다고 했을 때는 얼빠라는 소문이 많았거든. 아. 그래도 이제는 얼굴 안 보고 가니까 아. 너무 마음은 편하긴 하다. 채령아, 저런 멘트 어때? 아, 채령이 판소리 배우니? 왜요? 머리가 되게 약간 촌촌해가지고. 야, 이게 목에 칼차냐? 목에 너 칼차냐? 바로. 그렇지. 춘향이처럼 너무 가난하게. 우리 이봉룡 소련님 기다릴 거. 선생님 예쁘게 해주신 거 같아. 아, 춘향이 그러니까 너 진짜 자극받을 거야. 판소리 위해서요? 작품이야, 작품. 그러니까 너무 다나왔잖아. 헤어스타일분이 얼마나 아이들 돼가지고. 미안한데 채령이 앞에서는 웃을 때 다들 조심해. 그래, 어, 그래. 욕 먹는다. 아. 웃어? 웃어. 아, 올해는 꽃구경 안 가도 되겠다. 오늘 다 왜? 봤네. 오늘 다 봤어. 진짜 왜? 야, 너도. 야, 이 노래까지 정신이 쓰러진다. 꽃구경 갈 건 지나지 않았네. 아, 근데 내가 잘못 들었다. 안 그래도 장훈이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 그래, 장훈 맞다. 화가 나면은 진짜로 기가 막힌다는 얘기가 있잖아. 기가 막히는 거래. 아, 그래? 어, 그래서 귀를 뚫어줘야 된대. 어? 어떻게 뚫어? 그게 이제 방법이 다 있지. 여기를 일단 치는 거야. 쟤는 어린 거에 비해서 참 이런 걸 많이 알아. 두 개 사이에 여기를 이렇게 쳐줘. 쳐주면 귀가 뚫려? 여기를 하고 여기를 해. 양쪽을 해줘. 그러면서 내가 왜 화났는지 대줘. 누나 이거는 K 직원들이 좋아하겠다, 그지? 귀가 뚫리니까. 와, 오늘 날라다니십니다. 오늘 아주 날라다니십니다. 제가 멤버 할 때 K가 컨셉 바꾼 거야? 블라팀으로 가려고. 유진아 이거는 자, 왜 블라팀 유진아? 이게 무슨 블라팀인지. 지령이도 화나지? 말하고 있는데 막 어, 지금 화낸다! 유진이 화낸다! 화낸다! 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고교 식은죽 먹기 대회 먼저 영광의 얼굴들을 하나씩 만나봐야지. 제1대 최강자 만찌! 안녕! 나는 라면! 육봉은 기본이고 하루에 냉면 12개까지 식은죽 먹기! 살의 만찌! 고동이야! 안녕! 난 이기는 게 식은죽 먹기! 뭐든 뭐 이거든 저거든 돈 건물 지식이라고 했잖아. 돈 건물. 아, 돈 건물 왜 빼? 아, 짜증나. 없다 그래. 하여튼 뭐든 많지. 장훈. 아~ 재산이 2조지. 난 낯가리는 게 식은죽 먹기야.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지. 장훈. 나 아까도 봤지? 나는 미녀들한테 그 마음을
사로잡히는 플레이팅 플레이팅 인기, 플레이팅 인기 많지 플레이팅 플레이팅 어, 플레이 플러팅 전문 야 꽃들이 야 니네 여기 한 번에 다가오면 어떻게 해 그럼 왜? 천국은 누가 지켜 왜? 천국은 누가 지켜 이게 뭐야 인기 많지 진우야 권상우 형이랑 최지은 누나가 지키겠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요즘 트렌드야 아 재밌긴 한다 오 좋아 좋아 야 진우 오늘 좋겠다 지젤 나와서 아 그러니까 진우 관심 없는 애들만 왔어 그러니까 앉아 앉아 지젤이가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아, 나는 오늘 에스파 실물로 처음 봤는데 얘 지젤 보러 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없는 애들만 왔어 오. 야 나도 용기 있어 유감이다 없잖아 어, 드디어 보는구나 원래 진호가 영어 이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디제이 등신대 만들어놓고 봤어? 아, 그거 봤어요 그래 진호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성에서 살아가지고 왜냐면 방송 보자라 그럼 생각보다 그게 생각보다 빛감동이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욕 많이 먹었어 네가 뭔데 어? 나머지 애들을 무시하지 과장이 크지? 과장이 되더라고 영어로도 됐는데 그걸 다 못 읽었지? 너 지금 몇 살이야? 저 23살? 그럼 20살에 데뷔했네? 네, 맞아요. 형도 20살에 데뷔하지 않았어요? 19? 그냥 일반적인 나이로 20. 나도 20살 데뷔인데? 아, 그래? 우리 셋 다 20살 데뷔네. 20살 데뷔. 형 2003년도. 몇 년도? 2020년도. 20년도. 선배님. 공통점들이 있네, 우리 셋이. 신기하네. 아, 우리 20로 할걸 그랬다. 20 기어 나온다 그래서. 알았으면. 진짜 안 친해 보여요. 누구? 두 분. 왜 이렇게 약간 소명같이? 아니야. 경훈이 형 안 친하면 말도 안 섞어. 이게 얼마나 친한 건데. 야, 원래 좀 INFJ 특성 아니야? 그쵸, 맞아요. 그나마 좀 베트남 가서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 다낭 갔다가 가까워졌거든. 2년 만에. 2년 만에 서로 교환한 것 같아. 이렇게 드디어 다시 안내님 찾아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같이 팀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젤이 이제 경훈이 형네 캠핑장도 가기로 했고요. 진짜? 지젤 고향 국교랑 저희 화성시랑 자매 결혼 맺기로 했어요. 하셨나? 네. 저희 이진호 씨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홍보대사로서, 엠버서더로서. 엠버서더. 진호. 오. 진호이 많아. 야, 맞긴 해. 나랑 친구지. 너는 화성 사람이야. 언제? 진호랑 사실은 보름이라도 자주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소주 한잔 하고. 밖에서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까? 진호. 오빠 먼저 했습니다. 진호 오빠? 진호 오빠? 아 진짜? 자주 만난다며? 아니 자주 안 만났어요. 아니 근데 요즘은 자주 안 보는 게 여자친구 생겼나 봐. 나? 안 나와. 없어. 뭐야? 왜 당황해? 야 네가 관리하는 거야? 아니 진짜 있으면 있다 그러지. 나 없어. 야 팬클럽 관리하지 마. 있다 그래. 나 얼마 전에 진호 밤으로 한남동에 어떤 여성분이 왔던데 그분 누구야? 평경? 평경. 거기 평경? 내가 여성분만 있던 게 아니잖아. 너 거짓말하지 마 형처럼. 너는 한남동에 왜 있는 거야? 너 그냥 그날 그거 내가 물어볼게. 야. 영철이 그날 내가 한남동에 만났거든? 근데 너는 왜 그때 수트 입은 남자랑 둘이 왔어? 존중해. 아니 그게 뭐냐면 말할게. 아니 진짜 나 그 당장 왔는데. 젊은 남자랑 둘이었어. 한남동에 거기 어디냐면. 괜찮아 나도 잡아. 소식. 아니 최근에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어. 자신감을 갖춰. 그게 아니고 걔가 야근해져서 나도 그냥 꿈만 진짜 광고야. 두 자리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김영철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얘야. 이거 안 걸려 있는 데는 안 가. 가지 않아. 거기, 거기 어려운 데야. 그래서 무조건. 나는 주로 예약해서 저녁 먹어. 왜? 근데 내 삶인데. 딱 지금 어떤 느낌에서 촉이 왔는데 네 명 중 윤영이가 진호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아. 윤영이가? 딱 느낌에 윤영이가? 지금 진호가 보여. 윤영이 또 왜? 아 내가 사실은 내 주변 친구들이 이봐라 이봐라 진짜 주변에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다 소개시켜준다는 거야 두세 명이서 성격 진짜 좋고 남자답고 섹시하고 막 이러는 거야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 세 명이 다 진호로 이러더라고 대박 근데 섹시는 어디서 나온 거지? 아니 잠깐만 오늘 제가 너 진짜 나빴다 이러면 얘 보낸 줄 알아? 그럼 본인이
만나지. 아니 그렇게 나도 했어. 그 친구한테 그러면 너랑 뭐 없었어? 그랬더니 그 자기랑 뭐 없었대. 그러니까 다 술 쓴다고. 아 여자분들이. 아니 그럼 여기 지금 윤영이, 보름이, 현경이 지금 다 세 명하고는 술 한 잔 뭐 사특잔을 한 거지. 어, 술 먹어본 적이 있고 주는 나는 한 번도. 주는 오늘 마실 거고. 주는 오늘 마실 거고.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끝나고 이제 장훈이한테 전화 온다. 너 어디야? 너 어디야? 주우랑 있어? 내 자리 비니? 두 분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방송반 막내들과 1분간 대화했을 때 심박수를 더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이진호다. 이진호다라고 생각하면 오. 아니다. 임경훈이 더 심박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면 X. 아 이진호지. 이진호 인기 많아. 이거는 인기랑 관계없어. 아 그리고 경훈이 앉으려면 앉아. 자극적으로 할 거야 뜨겠다. 준비해 주세요. 자 보셨다. 시작. 112. 아 이제 가자. 시작. 막내 PD님 촬영이지만 이렇게 네. 있는 게 좋다 되게. 저도 좋습니다. 그 막내 PD님 내가 녹화 때마다 항상 그 카메라 뒤에 서 계신 거 보는데 되게 발랄해서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발랄해서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떨어져. 혹시 쌍둥이에요? 아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이쁘겠네요. 떨어져. 혹시 쌍둥이에요? 아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이쁘겠네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이쁘겠네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이쁘겠네요. 야! 야! 아 고기 좋아해? 아 오늘 나 고기 좋아해? 아 오늘 나 일단 한돈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어 끝나고 같이 먹을까? 어 끝나고 같이 먹을까? 어 끝나고 같이 먹을까? 끝나고 같이 먹을까? 근데 집에서 고기 안 줬어. 신호 사. 다음은 진호랑 혜경. 1년 8개월 사귄 여자친구가 나보다 5살 많다는 사실을 고백했어. 5살 타이밍을 놓쳤다고 한대. 어떻게 할 건지. 진짜 차이 나는 걸로 해주면 안 돼요? 실제 몇 살 차이 나는데? 16살 차이 나죠. 16살 차이 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오빠, 뭐 마실까? 난 딸바 마실게, 너는. 난 그냥 소맥 한 잔 줄까? 소맥 하나 말아줘. 소맥이랑요? 예. 딸기 바나나. 알겠습니다. 못 파는데. 예, 소맥. 소맥 이쪽. 이쪽이요. 저희가 신분증 검사를 해야 돼요. 신분증 한번. 오, 신분증 검사. 제 거 여기. 아, 예. 아, 두 분 다 해야 돼서. 예. 그 신분증을 안 갖고 왔는데요. 어, 주머니에 신분증 있는데? 어디서 봐. 여기 신분증 있네. 예. 저만 볼게요, 살짝. 혼자 보실 거죠? 예, 혼자. 비밀을 지켜주시죠. 예, 예, 예. 비밀. 70? 70? 우리 엄마 거야. 우리 엄마 거야. 잠깐만. 마치겠어요. 엄마 거야. 아니, 봐봐. 줘봐, 줘봐. 잠깐만. 어, 너? 16살. 진짜 70이. 70이야? 진호야. 진호야. 내가 너보다 16살이 많다. 16살이 많다. 아니 진짜야 뭐야. 진호씨 나 나이 많아. 오 저 목소리 달라지네. 많아도 너무 많은데? 목소리 달라진 거 봐. 내가 다 되잖아. 목소리가 속였잖아. 뭐든지 다 되잖아. 아니 이거 좀 심하잖아. 나랑 사귀면서 부족한 거 있었어? 오빠가 내가 왜 빨리 얘기 안 했어? 자기랑 사귀지 못할까 봐 그랬어 그냥.
내가 자기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결혼 선세를 했어. 16살 생긴 거는 나 53세야. 며칠이 53세야. 며칠이 미안하다. 사랑했어. 53. 아니 근데 이 이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넌 그럼 날 뭘 사랑한 거야? 왜? 나이 많은 게 죄야? 아니, 나이가 아니라 이거 거짓말, 우리 믿음의 문제인데. 됐어. 뭐가 돼? 뭐가 돼? 오, 야, 쟤 지금 맞을 거 같아. 못해요, 저 못해요, 저. 됐고 누나 그만해. 왜? 나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오? 따라오지 마, 알았어? 네. 아, 앉아 있어. 앉아 있어. 나는 너를 오늘 놓치면 영원히 못 만날 거야. 나 되게 사랑해, 진호야. 진호야, 나는 너 없으면 죽어. 진호야 너무 사랑해. 진호야. 근데 연기를 잘하는 거. 진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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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진호야. 어? 누나. 어? 뭐야? 나 누나 너 지금 후회할 것 같아서 봤어. 정말? 우리 결혼하는 거야 이제? 그래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어? 아 잘한다 역시. 누나가 누나가 싫다 그러라고 그랬지. 아니 나보러 엎드려서 울고 있으래. 무슨 뭔 일이고 싶었어. 그래서 엎드려서 자기 멋있는 연기야. 역시 너 나 이거 아버지. 근데 약간 되게 설렜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게 반전 있었어. 아 그랬어? 그래. 자 먼저 둘이서 비밀 연애니까 바로 시작하겠지. 자 채널 볼까요? 자 큐. 누나, 아 회사에서 나 진짜 부장님이라고 하는 게 너무 싫어. 어, 그냥 이렇게 주말에 데이트하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사랑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히 여기잖아. 아, 근데 회사에서 정말 나랑 너무 눈 안 맞추시는 거 아니야? 너무 남처럼 그래. 너무 남처럼 그래. 여기요. 여기 모자라는데. 어? 아이고. 부장님.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시리 바이가. 예. 여기 두 분이 두 분이 여기 어째 아, 여기 표정 왜 이래? 서점 왔다가 만났어요. 서점 왔다가 만났어요. 좋아하니까. 제 코드가 맞아요. 코드가요? 제 코드가 맞아. 아, 어쩐 일이지? 야, 인형 완전 와, 과장님. 인형 폼 미쳤다. 뭐요? 뭐요? 아니, 근데 뭐 안 좋아요, 몸이? 뭐라고요? 합석해요. 아저씨, MG다, MG. 그거 와, 한쪽 눈을 감았어요. 아니, 예? 아니. 아, 둘? 예? 연기 잘한다. 어디 아파요? 연기 잘한다. 어디 아파요? 몸이 안 좋아요. 아니. 어? 저 혹시 둘이 연인이신가요? 너무 인크를 하시길래. 그냥 다시 한번 더 우리 신대하고. 네네네. 어 여기 지금 저 미사리잖아요. 네. 네. 무슨 일로 이렇게 우연히 만났다. 우리 등산 간다 그랬을 때. 예. 우리 아니 미사리 못 간다. 서점 아니, 있어요. 여기 서점이. 제꾸로 왔다가 여기 막국수에서 만났어요. 네. 축조하세요. 아니 근데 오늘 같이 오늘 등산 가기로 했잖아요, 부장님. 표정이 뒤에서도 보여. 아, 두 분이 뭐 비즈니스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겐팡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세 분은 왜 주말인데 같이 오셨어요? 우리 단톡방에서 우리 같이 등산 가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두 분이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게 오늘이었구나. 아, 네. 집안에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일 있다고. 그 네. 오전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해결됐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 그 사람이 인연이
있나 보다. 봐봐. 뒤에서 얼굴 안 보이는데도. 아. 야, 그 사람이 인연이 있나 보다. 안 보이는데도. 아. 뭐라고? 말로 왔어, 말로 똑바로. 똑띠. 예? 두 분이? 예. 각별한 사이신가 봐요. 사랑해요. 아니 두 분이? 예. 왜요? 두 분 만나요? 두 분이 만나요? 세요. 저분 사겨요? 네? 저분 사겨요? 네? 사겨요? 어? 누가요? 아,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아니, 아니 어디 만나냐고 사겨요? 사겨 없어요. 얘 얼마나 프라이드 상대예요? 얘 저번에 지금 우산 몇 개를 훔쳐가는 줄 알아요? 제 거라고요. 야, 그거 내 거야. 너 언제까지 그거 네 거라고 우길래? 아, 그거 제 거라니까요, 그거. 무슨 입상이네, 얘가. 아, 참매네, 이거. 그러니까, 그거. 과장님, 나이스 디펜스. 뭐를 수비했어요? 네? 나이스 디펜스. 과장님, 나이스 디펜스. 아, 수치가 있어요? 수비했어요? 아, 네. 고백해, 고백해. 아유, 고백해. 아유, 고백해봐요. 교제를 하시면 교제를 하신다고 똑띠 말하는 스타일이지 절대로 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 저 할 말 있는데요. 너무 재밌다 이 드라마. 또 알아라. 저 할 말 있는데요. 너무 재밌다 이 드라마. 또 알아라. 저도 우산 패티슈 있어요. 얘가 왜 이러는 거예요? 잠시만요. 얘기도 안 했는데 나이스 디펜스. 나이스. 둘이. 왜 이러세요? 제가 볼 때는 진호 씨님이랑 아영 씨랑. 아니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 어. 그럴 리가. 친호 씨 얘기해봐. 아니 저 아무 사이도 아니고.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잠깐만. 야. 예? 아영이. 예? 너 내가 모를 줄 알아? 어? 놀려. 어? 놀려. 너 원래 이름 아석이었잖아. 아석? 아석이었잖아. 아석? 이 아석이. 너 솔직하게 얘기해. 남자야 원래? 너 원래 아석이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갑자기 제가 왜 아석인데요? 너 원래 남자였잖아. 너 원래 남자였잖아. 제가 왜 남잔데요? 내 모를 줄 알아? 내 모를 줄 알아? 갑자기 남자. 너 내 동생이랑 같이 대리님 도와주세요. 같은 군대 나온 거 내가 알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그렇게 신호를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남자였어? 야 아석이 가서. 어 저기. 어 군대 동기 일하수이 군대 동기 일하수이 뭐야 이게 진짜 깜짝이야 진정하고 이 당시 예쁘다 예쁘지 않네 무섭네